그때 좀 더 구체적으로 과학 벨트 기능지구 활성화라고 하잖아요. 기능지구죠. 또 산업단지 조성이나 대학 클러스터 이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볼 때 그다지 알파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세종시에 최우선해야 할 플러스 알파는 무엇인지, 어떤 것이 될 수 있는지 좀 짤막하게 답변해 주시면. 한 세 가지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해요. 타이밍 시기의 문제가 아닌가. 모든 이제 여러 이제 토론자들께서 말씀하셨다. 이 수조간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시장에 주는 메시지가 아주 긍정적이어서 그동안의 자격 기능이나 모든 기관실이 부족하다는 거. 우리가 이미 경험을 해봤어요. 근데 이 도시는 2030년까지 3단계로 나눠서 이제 분석 중에 있습니다. 1단계가 2015년까지 중앙정기관이 이전하고 도시기관시설을 구축하고, 2단계가 이제 2016년대 20대 자족기능 확충이나 도시기관시설을 확충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2단계에 있는 이런 자족기능을 1단계로 지금 끌어와서 2013년부터 우리가 투자유치기관 인센티브 기준에 이걸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공무원이나 주민들도 피해를 오고 있기 때문에 도시에 필요한 자족시설이나 또 어떤 편의시설, 기반시설을 적게 확충하는 것, 이 부분이 이제 플러스 알파의 포괄적인 의미가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시설들도 주로 들어오는 게 중요하지만은 기존의 이제 중앙정기관이 그냥 말까지 온다면 이 중앙정기관이 이 도시에서 근무활동, 업무활동을 얼마나 강화할 수 있냐. 여기서 국제회의도 하고, 워크샵도 하고, 업무활동을 강화하는. 또한 국회도 사실은 이제 비율 문제 때 많이 논의가 있습니다만 상임이나 소위원회 회의를 이 도시에서 해줄 수가 있다면 오히려 그것이 이제 플러스 알파로 가는 진정한 어떤 그 효과성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대학이나 학교가 내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그 직산업단지라든지 또 산업, 저 직산업센터 이거 설립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벤처밸리를 하나 만들어야 이렇게 새로운 성장을 새로운 이유를 유입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든다면 이 하나하나가 모아져서 플러스 알파가 되지 누가 주어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대단히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시장님과 또 여러분들 주문하면서 역시 큰 물이 있을 때 큰 물이 옵니다. 그러니까 저는 큰 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학의 개념을 좀 합니다. 여기는 뭐 원자 캠퍼스, 캠퍼스 개념을 개념을 바꿔서 소위 오픈 캠퍼스 개념으로 좀 바꿔봅니다. 일종의 융복합 캠퍼스, 캠퍼스를 지금 조성을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여기는 이제 여러 대학이 함께 들어오고 기업도 들어오고 교육 기능, 융 기능, 생산 기능, 또 비즈니스 기능까지 하나의 단지 내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얘기하신 일종의 지식산업센터 개념도 그런 융복합 캠퍼스 조성을 해야 되는데 그게 비용이 들어간다는 거죠. 토지에 대한 본인들이라는 게 생각하는 그런 토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첫 번째로 국가적인 것을 생각할 것 같습니다. 국제과학 비즈니스 네트워크에 우리 거점지구를 세종시로 이렇게 할 걸로 기대를 했는데 조금 아쉽게 생각하는 그래도 바로 그 건설병이 이렇게 인접한 곳에 거점지역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점지역도 세계 기능지역을 잘 좀 유지해서 어차피 지리적으로 세종시가 중심이기 때문에 좀 이제 대덕, 세종시, 오송을 천안을 연결하는 일종의 그 신산업 클러스터 우리 국제와 비즈니스 연결해서 조금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겠다 생각합니다. 사실은 좀 밑빠진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일단 대통령이 여기 없으니까 그리고 대통령은 국회라든지 이런 게 없는 상태에서 행정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약점이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제2 어떤 수도가 아닌 어떤 행정이라는 부분이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과연 그 자체만 가지고 자족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은 상당히 좀 힘들다고 생각을 하고요. 경쟁이 상당히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얼마 전에 발표한 것처럼 세종시에 이제 그 사정활권의 BT와 ITA를 중심으로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지금 반발이 나오는 게 사실은 중국에서 반발이 나옵니다. 왜냐면은 아까 말씀하신 오송이나 이런 데 연계를 한다고 하지만 사실 연계라는 개념보다는 그쪽에서는
뺏길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논쟁이 생기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국제화라고 하는 부분 자체는 저는 어쩌면 향후에 새만금하고 경쟁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세종시라는 입지는 그 어떤 행정의 중심, 우리나라의 중앙이라고 하는 부분적인 부분, 그리고 그렇다고 하면 교통이라고 하는 부분의 어떤 그런 장점은 있지만은 산업이 들어오기는 사실은 좋은 조건 아니고,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이거는 정부에서 어떤 힘을 가해서 인위적으로라도 유치를 하고 강하게 푸시를 해야만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 이하 이 세종시에 대한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재민들을 모아서 세종시에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봐, 또는 뭐 그런 어떤 것들도 좀 하나의 액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정안 남았을 때 조건들, 그러니까 토지에 대한 대금도 뭐 한 40만 원대에 하겠다, 원래 주도원가가 200만 50만 70만 원인데 하겠다라든지, 또 뭐 그런 취득세라든지 뭐 지금 말씀하신 뭐 그런 재단 이런 것뿐만 아니라 뭐 법인세까지도 사실은 좀 해주겠다, 이런 어떤 적극적인 어떤 그런 것이 있어야만이 기업들이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중요한 건 뭐냐면 인구 유입입니다. 인구 유입, 인구가 들어올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주고 환경을 조성해야 되는데, 근데 한국 사람들은 급하죠. 이게 참아줄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당장에 들어가려는 뭔가가 다 완성이 돼 있어야지 들어가는 어떤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면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정보를 제공해주고 비전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정부가. 중앙정부도 사실 각 부처가 내려왔지만 동시에 많은 연구소도 있는 거죠, 연구기관들이. 이거는 이제 기존의 대전 연구단지가 주로 자연과학과 공학 쪽에 어떤 연구기관이 있었는데, 사실 이건 사회과학적 연구기관들이 축적되는 문제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여기에 보통 대학이 있고, 중남대학도 있고, 과학기술대학도 있고, 그다음 80대도 있고, 중국대학도 있습니다. 저는 이번 기회에 국가가 이 세 개의 대학들을 연결하는 방식에, 아까 융합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소위 말해서 종합대학은 형태를 이것들을 융합 컨소시엄 형성을 하면서, 물론 현대학의 책임을 지켜할 수 있겠죠. 그 기본대를 가지고. 그래서 지금 사실은 서울에 있는 대학들도 우리나라에서 한 번째 된다는 능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학은 기능을 여기 있는 연구단들도 결합하면서 새로운 한국의 어떤 재생산과 동시에 기존의 우리의 행정 능력의 성장을 높일 수 있다. 그런 것을 세종시가 좀 할 수 있도록 정부의 방안을 줬으면 좋겠다는 두 번째 지진이 안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좀 더 자세히 제가 한두 개 얘기하니까, 세종시 이제 제주도를 보니까 제주자치시의 소위 말해서 대학에 대한 지도 설립 운영에 관한 권한이 제주도가 또 도지사 세종시의 시장이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제주도 같이, 저는 뭐 이 주변에 대학이 많은 새로운 대학을 세우자 이런 것보다는 개방형 시민대학 형태를 해서 역시 이제 인구 문화 예술 이런 직업 평생 직업 교육 그런 걸 할 수 있는 걸 하나 했으면은 사실 사람들이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집을 되게 높여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어떤 플러스 알파가 내용적으로 되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이건 나중에 교육 쪽에서 좀 얘기하겠지만 사실 세종시 교육이 지금 이 교육관님이 새로운 여러 가지 시도를 하는데 제가 왔는데 어떻게 아직 못 포기할 때 가족들이 많습니다. 이거야말로 시민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요소입니다. 여기 살아야 살 수 있는 요소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많은 것들이 당초 안에 포함이 있었던 거죠. 여섯 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도시를 구성하고 있고, 그 내용 중에는 중앙부처 이전뿐만 아니라 국제 교육 문화 그리고 아까 뭐
국민 의원도 말씀하셨습니다. 어제 국민 의원들, 국민 의원 오는 것으로 보건복지부 장관하고 국민교육자, 의원자하고 제가 얘기했었죠. 워낙 플러스 아까는 이제 말씀하신 분한테 여쭤봐야 했는데,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는데, 플러스 아까가 옵니다 하는 것을 정확하게 설명을 안 해주고 계시니까, 제가 이제 뭐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대통령님, 요즘은 제가 알 수 없으나, 저라면은 이런 것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상황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째는 지금 국회 분원입니다. 왜냐하면 정부 부처 3분의 2가 내려와 있고, 그리고 대전에는 청단위 기관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정 많은 부분이 세종시와 지금 대전에 내려와 있다는 거죠. 또 지리적으로도 세종시가 대한민국 주요 도시로부터 2시간 내에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도 보면은 지역구에서 활동하면서 지역구에서 출퇴근이 가능한 그런 구조가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방화와 균형발전을 선도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 국회 분원이야말로 플러스 알파라는 이름으로 추진하게 가방을 시키는 게 아니겠느냐.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이제 국회 분원과 같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청와대 제2직무실입니다. 대통령 직무실은 청와대 있는데 이곳에 가끔은 오셔서 회의도 주재하고 장관들도 보고도 하고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민생과 관련된 대부분은 국정이 이곳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보면 대통령이 직접 와서 챙겨주시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대통령께서 국가 원수신데 국무총리실 근무를 들어가셔가지고 지금 고향이 많이 됩니다. 청와대 진진부실 그 큰 넓은 공간이 필요 없기 때문에 독립된 청와대 진진부실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고요. 정말 필요하고도 충분한 정도 인센티브가 도입되어야 되는데, 이건 역시 플러스 알파라는 시각에서 좀 인센티브를 막아놓고 우리가 지난주 한 5년 정도를 자족기금 유치하는 노력을 했다는 것, 이 정부에서는 지난 정부에 안 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두 개의 노력을 보이고 준비해야 하는데, 시간적으로는 굉장히 그렇지만 시간이야 되돌릴 수 없지만 인센티브 부여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정부의 정책을 기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만 인센티브로 그것이 좀 필요하다고 보니까 그것을 저는 플러스 알파라고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